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자 전문가들은 가장 큰 반사이익을 볼 지역은 다름 아닌 서울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 지역으로 묶인 반면 서울에 대한 추가 규제는 재건축 2년 실거주와 토지거래 허가구역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7월 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6월 닷새째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와 동일하게 0.66%가 오른 반면 수도권은 0.28%에서 0.16%로 상승폭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는 수도권으로 퍼졌던 매수세가 다시 서울로 유턴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6.17 대책이 발표된 후 서울 강남 3구는 강남, 서초, 송파구 곳곳에는 신고가 거래가 쏟아지고 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구, 대치동 등에는 막차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현재 신고가를 찍고 있는 아파트 어디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아파트는 레미안 대치팰리스. 26평 기준 대책 발표 전 최고가는 22억 8천만 원에서 대책 발표 이후 신고가는 25억으로 2억 2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다음은 브라운스통 방배. 32평 기준 대책 발표 전 최고가는 15억 1,500만 원에서 대책 발표 이후 신고가는 17억 3,300만 원으로 2억 1,800만 원이 올랐습니다. 다음은 잠실동 엘스. 33평 기준 대책 발표 전 최고가는 22억에서 대책 발표 이후 신고가는 22억 5천만 원으로 5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 밖에도 경복궁 사이,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등도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발표 이후 연일 좋지 않은 기사와 평가, 그리고 청와대 게시판에도 국민들의 많은 불만의 청원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국토부에서는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다음 대책 발표 때는 핀셋 규제만이 아닌 실수요자들을 위한 제대로 된 대책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항상 구독자 여러분들께 재밌고 유익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지식공유 채널, 랭킹 코리아였습니다.